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용 교수의 미래 가상자산 미래투자전략 제11부입니다. 조금 쉬셨죠 여러분? 교수님 좀 쉬셨죠? 네. 아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재의 네. 세상읽기를 네. 생방을 통해서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게 끝나고 한 30분 쉬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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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미래투자전략 제11부를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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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부에서는 그 가상 자산 그 생태계를 계속해서 네.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소프트웨어 주도의 그 국가 혁신 전략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서비스 산업의 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선진국형의 국가 산업 경제 구조로 고도화 또는 그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제조 산업보다는 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 국가 산업 경제 구조가 변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IT 서비스 산업, IT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이런 말이 있어요. 그 IT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는 많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네. 그러니까 IT 기반의 금융 서비스. 예를 들면 네. 국민은행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IT 기반의 금융 서비스 산업입니다. 예. 그게 뭐 1금융만이 아니고 2금융, 3금융, 우리 그 보험까지 네. 증권 보험 이게 전부 IT 기반의 네. 금융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네. 이 서비스 산업 시장이 제 생각에 1년 그 이 시장 규모를 따지면 네. 적어도 뭐 100조에서 한 200조 규모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네. 그 이 금융 서비스 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금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 서비스 산업도 있습니다. 예, 의료. 네. 네, 메디컬 서비스지요. 이 의료 산업도 우리가 그 민간 의료 산업도 있고 공공 의료 산업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 메디컬 서비스가 전부 IT 서비스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네. 아까 금융 서비스도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의약 분업에 의해서 네. 그 원격 진료, 네. 원격 그 진단 처방을 지금 못 하잖아요. 그 의약 분업에 의해서 의사 협회, 네. 약사 협회가 반대를 해가지고 네, 조금 그렇죠. 네. IT 기반 서비스, IT 서비스 기반의 네. 그 의료 서비스, 의료라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그 IT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의약 분업, 그 의사 협회 또 약사 협회, 한의사 협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의사 표현 반대는 게 아니라 약사 표도 반대합니까? 그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게 네. 원격 진료 처방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네. 이 의사 병원들이 네. 병원 네. 의원 이 또 네. 약국 네. 한의사 한의원 이런 네. 데가 좀 어려워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의사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요. 뭐 약사 쪽도 반대한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형 예. 이 국가 산업 경제 구조로 네. 변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 IT 서비스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네. 금융, 의료,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가 교육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네. 교육 서비스도 이제 민간 교육 서비스 시장이 네. 한 100조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공공 그 이 교육 서비스 시장도 한 100조 됩니다. 네.
그지요. 네. 그 이 교육 서비스도 IT 서비스 기반으로 네. 이 교육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이 공교육 또 사교육 이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네. 이게 우리 정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규제 혁신이 안 돼가지고 네. 기존 그 우리 이 박사님이 늘 그 마피아는 둘이 제일 크다. 교육 마피아. 예. 또 이 대북 대북 마피아. 예. 마피아 뭐 이게 저기 모피아도 있습니다. 예, 모피아 있죠. 모피아 유명하죠. 그렇지. 아니 이 이해 집단에. 이에 상충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융 서비스, 이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 사회 복지 서비스가 예,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소셜 웰페어 그 이 예.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예. 이것도 엄청나게 시장이 그렇죠. 큽니다. 우리 네. 그 보건복지부인가요? 그 네. 예산이 아마 전 부처 예산 중에 제일 클 거래요 지금 복지 예산을 그렇죠 그지요 제일 예, 크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복지 위선이니까 모든 게 예 제가 이 지금 한 다섯 가지 이 서비스 산업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 서비스가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부 이, 네. 이 비즈니스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네. 지금 우리가 그 가상자산 서비스를 논하고 있는데 네. 이 가상자산 서비스가 네. 이 금융 서비스냐, 의료 서비스냐, 네. 교육 서비스냐, 복지 서비스냐, 도대체 뭐냐? 아,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예, 예. 가상자산 서비스가 과연 교육 서비스냐, 금융 서비스냐, 금융 서비스냐, 복지 서비스냐, 복지 서비스냐, 국방 서비스냐.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이게? 금융 서비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력은 금융 서비스지요. 네네. 네, 그 네. 결제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DeFi, 네. 뭐 NFT, 뭐 근데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네. 사실은 모든 서비스 산업 분야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이? 네. 그래야만 가상자산 서비스의 이 가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 가상자산 서비스가 전 분야에 망라돼야만 그렇습니다. 부가가치가 생긴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우리 그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네.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등등 네. 많은 가상자산이 있는데 네. 이 가상자산의 서비스가 네. 이 어느 분야냐? 네. 어떤 그 밸류 에디드를 하는 거냐. 아까 네. 제가 가상 자산 생태계의 그 네. 에코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네. 이 애플리케이션 응용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상 자산 응용을 아까 금융 분야에 할 거냐? 금융 서비스에 할 거냐? 네. 메디컬 서비스에 할 거냐? 네. 뭐 교육 서비스에 할 거냐? 사회 복지 서비스에 할 거냐? 그 이외에도 우리 정부가 하는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 3부가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네. 이 3부가 우리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서비스, 정부, 거버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서비스, 정부의 대국민, 대기업 행정 서비스잖아요. 네. 그 서비스 시장도 엄청 크잖아. 왜 그러냐면 정부 국가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1년 그렇죠. 예산이 뭐 네. 600조 수준이잖아.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네. 이 정부 그 행정 서비스도 네. 그 IT 서비스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금방 우리가 이해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국가 경제 산업 구조로 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 발전 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네. 우리가 그 IT 서비스 산업을 강력하게 우리 윤석열 정부는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가상자산이 바로 네. 전체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상자산의 그 미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비스 산업 어디가 타겟팅이 되는 거냐, 가상자산이. 그거를 잘 그 이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이 IT 서비스 산업 그 생태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 네. 우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네, 네. 아니 물론 전 세계 그 이 IT 서비스 시장이 네. 어떤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글로벌 IT 서비스를 리딩하는 그 기업은 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네네. 네. 그 다음에 구글. 네. 그 다음에, 오라클. 오라클. 네. 그 다음 IBM. IBM. 네네. 그 다음에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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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이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회사들이, 네. 글로벌 IT 서비스의 주력인 기업들입니다. 네. 물론,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등등 뭐 수없이 많지요.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 IT 서비스 생태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재벌 기업 중심 그리고 우리 삼성 그룹 산하에 네. 삼성 SDS라는 회사가 있어요. SDS 유명한 회사죠. 네. 네네. 네. 그 삼성 SDS는 삼성 그룹의 내수를 기반으로 그 IT 서비스로 전문화된 네. 그런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국내 이 삼성 SDS가 IT 서비스를 한다. 네. 뱅킹, 금융 서비스도 하고 네. 아까 메디컬 서비스도 하고 교육 서비스, 그 사회복지 서비스, 네. 우리 행정 서비스, 정부 공공 그 IT 관련 사업에도 서비스 사업에도 삼성 SDS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요. 아 그렇군요. 그 네. LG에는 그 네. LG CNS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LG CNS. 네. 네네. 그 LG CNS는 옛날에 그 미국에 EDS라는 그 IT 서비스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EDS와 합작해서 네. LG STM, LG EDS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제 그 LG CNS라는 회사로 LG CNS 그렇게요. 네. 그 삼성 SDS는 1년 매출을 제가 알기로 한 10조가 넘을 겁니다. 현재. 네. 그 다음에 LG CNS도 아마 제 생각에 한 5조 정도 매출을 네. 할 거예요. 네. 그 LG CNS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그 IT 서비스 회사. 네. 딴 말로 소프트웨어 회사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K 그룹 산하에 그 SK CNC라는 게 있습니다. SK 스퀘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네. 네, 요거. 그래서 그 네. 네, SK CNC라는 회사가 네. 네. 바로 그 SK 그룹을 그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네. 그런 기여를 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그 네이버, 예,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 이런 회사들이 네. 이 IT 서비스를 그 꿈꾸는 네.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IT 서비스 생태계,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소 벤처 기업들이 네. 지금 제 생각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한 2, 300개 정도 되고 2, 300개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영업을 네. 그 연구 개발 등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디지털 그 산업 단지가 구로 구에 네. 있잖아요. 네네. 금천구 네. 그 디지털 산업 단지의 그 IT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를 네. 그 꿈꾸는 네. 그런 중소 벤처 기업이 약 한 6천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중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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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네. 선진 국형의 네. 이 국가 산업 경제 구조로 정말 이렇게 탈바꿈 네.
변화 혁신 을 통해서 선진국형 국가 산업 경제 구조로 가려면 네. 지금 6천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있어야 돼요? 6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 네. 중소벤처기업, IT 서비스 기업.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 그 산업 경제 구조와 네. 타이완, 대만 있잖아요. 네, 대만. 대만의 그 산업 경제 구조가 그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간 산업, 네. 중공업, 네. 중화학, 네. 그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이런 그 작은 우리 대한민국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네. 중공업, 중화학, 기간 산업을 육성을 했잖아요. 네. 성공했잖아요. 예. 그 대만은 그런 그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이런 산업이 그 성공 못했어요. 네. 다 실패했습니다. 네. 대만은 시장이 작잖아요. 우리보다 네. 더 작잖아. 그렇죠. 그 대만이 성공한 건 이제 TSMC 반도체 그, 네. 그 파운드리 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소프트웨어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네. 그 파운드리가 제조 생산하는 반도체는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TSMC 이 대만의 그 이 국가 그 산업 경제 구조는 중소 벤처 기업 중심의 네. 그런 그 국가 산업 경제 구조이고 우리 네. 대한민국은 대기업 재벌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형의 그런 그 국가 산업 경제 구조로 발전하려면 지금 6천 개 정도 우리 그 IT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그 벤처 기업이 있는데 이를 안 10배 늘려야 돼요. 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이거 드라이브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네,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국가 혁신 전략을 그 20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 가상 자산 미래 투자 전략을 네. 이거와 연계해서 네. 잘 주도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을 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 갑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맞습니까?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네, 가상 자산에 대한 네. 지금 이 가상 자산이라는 그 우리가 그 서비스 또는 네. 그 오퍼링이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 17,500종의 가상 자산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오퍼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오퍼링 그 가상 자산 서비스를 가상 자산을 우리가 여기 그 4분위 그 네 개의 그 면으로 구분해서 네, 네, 네. 네 면으로 한번 구분해 본다 이거죠. 네, 네, 얘기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게 Y축을 그 네. 시장 성장 율 이렇게 이제 네. 얘기합니다. 예,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Market growth rate. 예. 그렇습니다. 네.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잠재력이 예.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 X축은 그 시장 점유율을 얘기합니다. 쉬어. 예, 예. Market share. Market share. 네. 네.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마켓 그 성장률도 낮고 네. 시장 점유율도 낮은 그런 기업을 우리가 덕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요? 덕스 우리말로 뭐 개 그러면 좀 그렇고 강아지. 강아지. 예, 예. 우리말로 강아지. 그 네네. 기업은 강아지 기업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예. 성장률도 낮고 뭐 시장 점유율도 미미한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 우리가 이 강아지형의 기업을 네. 네. 우리가 그 뭐 여기 그 애완견, 펫츠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기업들은 그 마켓 그 성장률, 시장 성장률도 낮고 네. 시장 점유율도 낮은 네, 그 미미하니까 네. 초창기 그런 네. 우리 중소벤처 기업의 네. 그 가상 자산 서비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 위로 바로 올라가서. 위로 막 퀘스천 막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퀘스천 막스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기업이다. 갖는 기업이네. 예. 이 성장률은 높으나 점유율이 낮네. 아직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낮은 경우를 우리가 네. 퀘스천 막스. 의구심이 가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런 기업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 아니 이 덕스형이나 퀘스천 막스형의 기업에다가는 투자하시면 안 돼. 뭐 여기 뭐 루나타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험이 그렇죠. 네. 예. 위험이 너무나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그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물론 그런 그 생각은 하셔야 돼. 네. 이 하이 리스크 위험이 높으면 하이 리턴 하이 리턴 그럼 그 말 잘 쓰죠. 수익률이 예. 높다는 거 네, 그거는 뭐 자 네, 뭐, 네. 우리가 독순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네. 위험은 높지만 네. 나중에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저쪽 스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예. 네, 스타스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별로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스타스 이제 여기. 별 기업 네. 별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렇죠. 그 시장 성장률도 높고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런 예. 기업들이지. 네. 사실 전 세계를 리딩하는 기업이지. 아까 IT 서비스에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무슨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네. 여기 스타 기업들이지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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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지. 네. 여기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니지만 네. 스테이블하지. 그 스테이블 네. 네. 안정적이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이 캐시 카우라는 그 이 4분위 면이 여기. 있습니다. 네. 캐시 카우, 캐시를 우리가 그 젖소를 캐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젖소 기르면은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네. 돈을 막 그냥 그렇지. 캐시. 돈이 네. 현찰이 네.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네. 이 캐시카우형의 기업이냐, 우리 캐시카우형의 가상자산이냐. 네. 우리가 여기 그 보세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스타 가상자산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스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성장률이 거의 없어요. 네. 미래가 없어. 네. 여기 캐시카우는 뭐 캐시카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냐면 제일 돈이 많이 벌었잖아. 그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치? 현재. 네. 그 17,500종 중에 제대로 돈 번 건 그 두 개야,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을 우리가 선택할 때, 네. 이 마켓 스트래터지 시장 전략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 17,500종의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네. 자기 가상 자산을 어디에 어느 4분위 면에 어디에 포지셔닝을 위치를 전략적으로 가져갈 거냐. 네. 그 포지셔닝 스트래터지 그 위치 전략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우리 이 박사님이 만약 가상 자산을 그 제공한다면 이 박사님 가상 자산은 스타로 가고 싶지. 근데 바로 스타로 갈 수 있나? 도급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닥스 강아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강아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가상 자산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네. 투자자들은 이 가상 자산 그 시장 전략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 네. 닥스냐, 퀘스천 네. 막스냐, 스타스냐, 캐시카우냐. 네. 이 캐시카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 기업이 캐시카우형의 기업이냐. 네. 그 정도면 뭐 투자할 만하지, 그치? 네. 수익이 네. 매출이 안정적으로 네. 돈이 들어오니까, 그치요? 네. 우리 중소 벤처 기업 이 가상 자산은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캐시카우형의 그런 그 가상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네. 투기야 완전히 투기. 투기. 네. 전부 닥스 또는 퀘스천 막스. 네. 그죠? 그래서 요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네. 이 마켓 스트래터지 시장 전략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 자, 다음은 그 이 가상자산 시장 전략 계속으로 그 여기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대의 그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그 석학이지요. 이 마이클 그 포터라는 교수가 여기 그 파이브 포시스 우리말로 다섯 가지의 힘에 네. 의해서 우리가 그 경쟁 제품들을 분석하는 네. 그 경쟁 분석 모델을 이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제안을 했어요. 마이클 포터 파이브 포시스. 네. 네. 마이클 포터 다섯 교수가 제안했네요. 네, 네, 네. 그 마이클 다섯 가지 힘.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그 이 경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장 진입을 네. 여기 그 새롭게 시장 진입을 할 그 위협이라고요. 스레트 네. 위협이 얼마나 있느냐. 네. 그거를 얘기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시장에다가 가상 자산을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네. 가상 자산 출시를 할 때 타임 투 마켓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을 가급적 빨리 해야 예. 경쟁력이 있지, 그지요? 예. 네. 늦으면 늦을수록 경쟁자가 많아질, 테니까 네. 또 대체제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 서플라이어스 파워라고 그러는데 네. 이 공급 그 력 또 네. 이 바이어 파워 네. 구매력 이런 네. 게 약화됩니다, 사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진입을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을 하는 진입 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네.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자, 우리가 한번 비트코인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비트코인이 지금 독보적인 그 이 가상 자산 서비스잖아 현재요. 네, 네. 그 왜 그렇게 비트코인이 독보적인 가상 자산 서비스로 우뚝 그 시장 주도를 네. 그 우리가 그 리더라고 그래 마켓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 시장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그 가상 자산 시장의 타임 투 마켓 시장의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일 먼저 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었죠. 네. 자, 우리 그 IT 소프트웨어 시장은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1등이 아니면 네. 돈을 못 벌어. 1등이 안 하면 돈을 못 번다. 돈 못 벌어. 네, 네, 네. 네. 예. 네. 제가 우리 그 LG 네. 그룹 이 구조본 그 거기 그 강 부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자문을 이런 자문을 한번 해드렸어요. 네. 그 LG가 IT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된다. 네. 2등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 비즈니스를 빨리 접는 게 현명하다. 네. 2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IT 마켓, 소프트웨어 마켓, IT 서비스 마켓은 1등이 매우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한다, 리딩한다, 네. 마켓 리더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이 마켓 리더십을, 마켓 이니셔티브, 시장 주도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가상 자산 시장에서 네. 비트코인이 그 마켓 리더, 네. 시장 주도자잖아요. 네. 그죠? 그 마켓 쉐어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IT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시장의 특징이 1등은 이익이 네. 이 우리가 그 프로핏 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 코스트를 빼면 우리가 프로핏,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마켓 리더는 이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는 그 원자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를 뭐 한 카피만 팝니까? 전 세계에다 수억 카피를 팔잖아요. 네. 그 원가가 제로거든. 카피비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금 IT 서비스도 네트워크 비용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네. 이런 소프트웨어, IT 이거 기반으로 네.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소프트웨어가 다뤄서 없어집니까? 소프트웨어 생산하려면 뭐 원자재가 들어갑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 국가산업경제구조로 가려면 네.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 네. 주도의 그런 기업혁신, 우리 정부혁신을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우리가 계속 해온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이 진입 장벽을 또 만듭니다. 네.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경쟁을 경쟁자들이 할 수 없도록 그 진입 장벽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네. 그 이 사용자 투자자를 우리가 그 투자자 그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트코인 투자자 커뮤니티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이 그거에 전부 로열티가 네. 충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네. 네. 따라서 그 커뮤니티를 네.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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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신규 네. 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죠. 어렵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켓 이니셔티브를 네. 잡는 게 중요하다. 네. 마켓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2등은 프로핏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코스트가 너무 높고 네. 시장 점유율을 그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이제 그 팔로워인데 네. 가상 자산 시장에 이더리움이 팔로워잖아요. 그렇죠. 리더는 비트코인. 네. 그 팔로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리더가 한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네. 부도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리더를 네. 이 캐치업 이 따라잡기 네. 위해서 네.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그 니치 마켓 네네네 틈새 그렇습니다. 네. 팔로워는 리더가 하는 시장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쫓아가면 안 되고 네. 그 팔로워 후발자가 네.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니치 마켓을 찾아서 네. 서비스를 해야 돼. 네. 자, 이더리움이 네. 이 비트코인과 다르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 중심의 네. 가상 자산 서비스이고 네. 이더리움은 화폐 기능보다는 네. 그 여러 가지 뭐 이 디파이 기능, NFT 기능, DAO 이런 그 기능, 즉 그 어떤 그 비트코인보다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어플리케이션스 네. 이 분산 응용을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도록 이더리움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발전해 가 단순히 그 이 저 코인으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그렇지 예. 그래서 네. 그 전략이 바로 네. 그 이 마켓 리더 비트코인과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간접 경쟁하는 거지 사실은. 아하, 예. 그 니치 마켓을 찾아서 네. 이더리움 움직이는 거지 그지요. 네. 자 우리가 그 마케팅 전략 시장 전략에는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이 포지셔닝 전략이 있어요. 포지셔닝. 예. 네. 그 위치를 그 이 어떤 위치를 점유할 네, 거냐 네. 이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스마트폰은 고가 전략을 구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높은 그 고객들 수준이 높은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전략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저가 전략으로 이렇게 네. 가잖아요. 우리가 그 프라이스 팔러시, 프라이스 스트래터지, 가격 경쟁 전략도 있고 네. 또 포지셔닝, 위치 경쟁 전략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이 가상 자산 네. 이 17,500종의 그 가상 자산들이 네. 어떤 시장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네. 그 이 가상 자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그래야만 네.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요. 네. 자, 하여튼 이 시장의 새로운 그 네. 경쟁자가 진입하는 그 위험이 뭐냐? 네.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 이 서플라이어 파워. 서플라이어 파워. 네. 공급자 힘이네요. 공급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네. 그 공급자의 힘이라는 거는 공급자의 숫자, 네. 또 공급자 그 기업의 규모, 네, 네, 예. 또 여기 그 서비스의 그 특성.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대체 능력.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hanging, cost of changing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변경, 변화의 그 비용. 네. 자, 우리가 이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공학 측면의 그 changing, 변화. 네. 또 우리가 경영 매니지먼트 측면의 변화, 네. 그죠? 자, 우리가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냐면 기술이 변합니다. 일단 기술이 변한다. 네. 그죠? 시장 사람이 변해요. 사상이 변하고 요구 사항이 변해. 네. 가상 자산에 투여되는 기술이 변하고 네. 아까 그 분산 원장 기술 있잖아요. 네. DLT 기술, 그 핵심 기술이잖아. 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 서비스와 관련된 네. 그 물리적인 계층에서부터 분산 응용 계층까지 아까 우리 가상 자산 생태계 계층 구조로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네. 투여되는 기술들이 발전합니다. 네. 그 기술의 변화. 또 하나는 이 고객,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고객들의 그 요구사항이 바뀝니다. 네. 그 투자자들이 그 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투자자의 요구가 커지겠네. 아는 게 많으니까.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자, 네. 이 요구사항이 변하고 네.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네. 계속 변하거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변화가 뭐냐? 네. 기술의 변화, 고객 요구 사항의 변화. 물론 국가 관계 법령도 변해요. 네. 없다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있는 게 바뀌는 것도 네. 있고 그지요. 관계 법령 문제잖아. 그지요. 이 법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요. 법이 제정이 되면 시장이 창출이 됩니다. 시장과 상충된다. 아니, 상충이 아니고 시장이 만들어져. 시장이 만다. 창출된다. 시장이 네. 창출이 되는 네.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산업체에 계시는 우리 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장들 입장에서는 네. 법령 정비를 해줘야 돼. 네. 법령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법령을 제정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여튼 변화는 네. 기술도 변하고 사람의 요구, 고객의 요구사항도 변하고 네. 사회 전반적인 그런 관계 법령 이런 시스템도 바뀌고 네. 그래서 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변화의 비용이지 결국은 그지요. 네, 예. 그 cost of chang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supplier power가 뭐냐? 우리 가상 자산 관련해서 네. supplier power가 뭐냐면 그 가상 자산 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물리 계층에서부터 응용 계층까지 많은 그 이 supplier들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제공,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블록체인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야지요. 네. 아까 그 원장 기술, 그 네. DLT 기술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야지요. 네트워크 장비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야지요. OS 제공하는 회사 있지요. 네.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이게 서플라이어스. 네. 그 서플라이어 파워가 경쟁 그 분석하는데 네. 매우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힘, 네. forces, five, 네. one of five forces. 네. 자, 그 다음 여기 바이어스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매자의 구매력이지 사실은요. 구매력. 네. 이 number of customers, 이 비트코인의 고객이 몇 명이냐. 전 세계에 엄청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5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밖에 안 돼요? 100만 명?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거네요. 대한민국이 이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네.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은 레셔널, 합리적이지가 않고 좀 도박성이 있나요? 에모셔널, 감성적이다. 네. 감성적이다. 친구들이 네. 강남 가면 전부 따라가는 거야. 물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물에 빠지는 거 보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하여튼 그 이 바이어 이 파워 구매자가 네. 몇 명이냐.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보다 좀 적겠지, 그지요? 네. 또 뭐 여기 루나 테라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네. 아까 18만 명. 네. 18만 명 정도라는 거잖아. 네. 루나 테라로 망한 사람들이 18만 명. 뭐 소문에는 뭐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그 이 손해를 봤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폴란드. 폴란드가? 네. 이 폴란드 사람들 기질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가 봐.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 그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네. 우랄 알타이어 민족이잖아요. 네. 폴란드가 어디 있습니까? 우랄 알타이어 산맥 밑에 있잖아. 폴란드가? 네. 그 성격이 비슷한가 봐. 폴란드가 우리나라 모기도 이번에 제일 많이 샀어요. 폴란드가 그러니까 그 폴란드 네. 민족성이 네.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네. 그 냄비 기질에 네. 그래요? 열 네. 열 금방 받잖아, 그죠? 예. 열이 또 금방 식어버려. 네.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네. 뭐 두 달이면 다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려.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이 냄비 기질을 빨리 그 감성적인 기질을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걸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이성적 합리적 기질은 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 우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저는. 네. 우리 이 박사님들 주장하잖아.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예. 대학 입시 중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시험을 위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그 기계적인 암기 위주의 네. 기계적인 그 수학 풀이 위주의 네. 네. 그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을 졸업해서 학생들이 창의적이지가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교육 시스템의 문제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우는 기계적인 풀이 이게 아니라 그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그 딥 띵킹,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 정말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을 킨더가든부터 보냈어요. 네. 킨더가든, 엘레멘터리 스쿨 이렇게 쭉 보내면서 네. 미국에는 그 도서관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 도서관이 뭐 가면은 뭐 책이 쫙 있어요. 네. 그럼 애들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노는 거야. 네. 이 책 뽑아서 보고 저 책 뽑아서 네. 보고 뭐 또 선생님들이 숙제를 뭘 몰래 주느냐 하면
뭐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해라. 네. 예를 들어서 뭐 곤충에 대해서 개미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해라. 네. 무슨 뭐 이런 거잖아. 네. 개미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정답이 있어? 모범담이 있어? 남의 거 카피 페스트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엔트 개미에 대한 관련 책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기 논리를 만들잖아. 네. 그래서 학교 가서 5분 이 프리젠테이션 스피치를 자기 생각을 자기 언어로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 그 사고력이 얼마나 그 이성적인 능력이 얼마나 커집니까? 네. 그래서 그 여기 그 뭐 딴 길로 샜지만 이 바이어 파워, 네, 바이어 파워. 이 고객의 그 수, 그 여기 그 고객의 그 능력, 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경쟁자와, 네. 이제 디퍼런스, 우리말로 그 차별성, 네. 그 이 가상자산 제공 업체들이, 네. 아마 그 차별화 전략, 영어로 네. Differentiation Strategy, 네. 이 가상자산을 경쟁 가상자산으로부터 어떻게 Differentiation, 차별화하느냐. 네. 그치? 아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이렇게 기능이 다양하다. 네. 그치? 그 디퍼런시에이션, 네네.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이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이어 파워가 바로 우리가 그 가상 자산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네. 그 threat of substitu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substitut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대체입니다. 그렇죠. 대체제를 얘기합니다. 대체제가 많으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소고기가 많이 팔리면 돼지고기가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리지. 네.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면 소고기가 팔릴까요? 대체제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그 대체제, substitution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체제의 위협이 뭐냐?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대체제가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우리 루나, 테라의 대체제도 많았을 거예요, 그지요? 그렇죠. 그죠. 그 대체제를 분석을 해야 돼, 조사 분석을. 그래야. 그 대체제의 위협이 적은 가상자산 서비스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네네. 투자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 대체제의 그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잘 네. 살펴서 네. 경쟁력을 봐야 네. 이 가상자산.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 경쟁, competitive, 라이브러리 우리가 경쟁자들 네. 분석을 그 결국은 그 경쟁자가 몇 명이냐 경쟁 제품이 몇 개냐 전 세계에 네. 아니 국내에 또 이 품질의 그 차별성이 어떠냐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가상 자산 경쟁력을 분석해야 된다 이 네.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네. 석학이 이 다섯 가지 힘에 의해서 이 경쟁 제품 분석을 해야 네. 그 가상 자산의 경쟁력을 확인 검증할 수 있다. 네. 이거 반드시 하고 가상 자산 투자하셔야 돼. 네. 그 막연하게 투자하면 곤란하지요. 네. 아, 오늘 뭐 저 많은 거 중요한 거 또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추석이에요. 네. 네, 추석에 네, 우리 네. 뭐 은규정이 보이지만 투자 얘기할 땐 네네. 가상자산도 나올 그러게요. 거고 그때 네네. 우리 네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거를 좀 네. 못 드신 분들은 좀 네. 좀 대신 전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 추석 명절 지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